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송일국 씨는 이후 다시 자신의 손자 역할을 한 번 더 맡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낭랑에는 이제 자명고라고 하는 그런 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원리를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알아서 이게 울리는 건 북이라고 그래요. 이 자명고를 찢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꿀이에요. 꿀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TV 사극을 보시면 사극 전문 배우라 할 정도로 현대극보다 사극에서 많이 활약하는 배우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송일국 씨는 이후 다시 자신의 손자 역할을 한 번 더 맡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KBS 드라마 바람의 나라에서 이전 자신이 했던 주몽, 동명성왕의 역할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구려 제3대 임금,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손자, 대무신왕 되겠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꽤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국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국, 특히 고구려는 중국과의 계속된 그런 전쟁을 했었죠. 또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교류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 삼국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중국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함께 어느 정도 대략으로라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삼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삼국이 강성하던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제 1세기에 삼국이 다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기원전 말부터 삼국이 생겨났죠.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에 신라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은 대체적으로 혼란기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마치 그 유럽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죠. 어쩌면은 그렇게 한 대제국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그 이전에 뭐 한나라처럼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우리 삼국이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또 중국 대륙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후에 이제 중국이 삼국시대 또 남북조시대를 지나서 이제 수나라로 통일됩니다. 이 수나라로 통일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죠. 급기야는 이제 수나라를 멸망시킨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이 삼국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삼국은 신라가 통일하지만 당나라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이 신라까지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나당전쟁으로 물러나게 되죠. 자, 오늘 다룰 대무신왕 때 한번 역사 연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동명성왕 또 유리명왕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이제 백제가 생겨나고요. 자, 대무신왕은 기원 후 18년에 즉위하는데요. 이 당시에 중국이 어떠냐? 제 이 오른쪽에 이제 중국을 넣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기시면은 제가 이 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전까지 중국에는 이제 전한, 유방이 세운 한나라였습니다. 이전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었고요. 이 전한이 쭉 이어지다가 자, 왕망이라고 하는 외척이 일어나서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고구려로 치면 대무신왕 되는데 옆에 빨간 띠를 잘 봐주세요. 빨간 띠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노란 띠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이때 신나라라는 나라가 잠깐 일어납니다. 이제 한나라가 망했어요. 한나라를 이끌던 유씨 왕조가 이 왕씨 왕망에게 잠시 자리를 빼앗기는데요. 왕망은 나라 이름도 보시다시피 신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왕망이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존에 한나라의 그런 필습을 뜯어 고친다면서 온갖 비현실적인 정책을 쓰고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죠. 결국 신나라는 이 왕망 한 사람 대에 그치고 맙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몇 년 안 가서 끝나죠?
이거 한 15년 가나요? 한 16년, 15, 16년밖에 안 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왕권은 유씨의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씨가 후한을 세우게 되죠. 그만큼 이제 이 중국은 이 왕조가 막 교체되는 그런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런 그 중국의 혼란기를 놓치지 않고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유리왕 때 영토고요. 자, 그 중간에 그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졸분에서 위남, 그러니까 국내성으로 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만나게 될 대무신왕의 지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로 또 특히 서쪽으로 더 이렇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대무신왕 때 최대 영토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영토는 이후에도 뭐 여기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뺏기기도 하고 되찾기도 하면서 영토의 그 변화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유리왕 때에 비해서 확실히 영토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무신왕이 여기 수도인 국내성에 머물러 있다가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요수, 이쪽 요동 지방이 참 중요해요. 요동 지방이 중요한 것이 여기를 차지하면은 곧바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이곳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쉬운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요하 일대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대무신왕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 이제 서쪽으로 또 진격해 나가려는 그런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대무신왕은 이 부여를 향해서 또 진격합니다. 자, 부여. 당시에 동부여라고 불리고 있었죠. 이전에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부여 이야기에서 다루기도 했고, 또 동명성왕,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명성왕이 이 동부여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복형이었던 대소왕자와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뭐 워낙 이제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고 용맹하고 하다 보니까 이복형들이 시기를 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니까 갈등 끝에 도망쳐 나옵니다. 이곳 졸본으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부여와 고구려는 내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존심을 건 대결을 계속하게 되죠. 의외로 부여는 이 연맹왕국이지만 삼국시대 중반, 정확히는 20대 장수왕 다음 왕인 21대 문자왕 때에 가서야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5세기 말쯤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왕조라고 하겠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구려 못지 않은 나라였다고 할 수가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꿀국사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부여 이야기를 가서 참고해 보시면은 부여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무신왕은 이 부여를 향해서 과감히 진격해 들어갑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상대는 대무신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상대. 그 옛날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었던 할아버지의 이복형, 바로 대소왕이었습니다. 이 대소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부여에 쳐들어가서 아주 고전을 한 끝에 결국 이 대소왕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대소왕이 늪에 빠졌을 때 대무신왕이 칼을 들어서 대소왕의 목을 베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참이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굉장한 그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고구려와 부여는 이 앞서서 유리왕 때도 상당히 많은 그 양국 간의 전투가 있었고요. 대무신왕이 결국은 이 대소왕의 목을 베는 것으로 두 나라의 전쟁이 끝나죠. 물론 이렇게 해서 부여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여는 이 대소왕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구도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고 국력이 이후로 크게 약화됩니다. 이 고구려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국력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 대소왕의 막내 동생이었던 사람이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 압록곡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이때 아마 이제 고구려 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와서 갈사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 부여 출신들은 다 무슨 부여 해가지고 이 부여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에 주몽도 졸본으로 와서 졸본 부여라고 했었죠. 이 나라는 다름 아닌 고구려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사부여를 세운 이 왕의 손녀가 고구려 대무신왕의 두 번째 후비로 들어오게 되죠. 아마도 고구려와 갈사국 간의 화합을 위한 그런 정략결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무신왕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대무신왕에게는 왕후, 부인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갈사부여,
이 갈사국 부여왕의 손녀가 이 대문신왕에게 시집 온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부인이 둘 생깁니다. 원래 있었던 왕후랑 그리고 갈사국 부여의 손녀, 부여왕의 손녀가 시집을 와서 이렇게 두 명이 되었죠. 그런데 이 둘째 부인한테서 먼저 아들이 생깁니다. 얘가 바로 호동왕자입니다. SBS 드라마 자명고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 대문신왕을 도와 정복사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왕자였습니다. 여러 정복사업 그리고 또 나중에 낭랑군을 정복하는데 이 여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왕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중간에 안타깝게 자결을 하고 맙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첫 번째 왕후에게는 나중에야 아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5대 모본왕 되겠습니다. 자, 대문신왕이 3대 임금인데 아들이 왜 4대가 아니라 5대냐고요? 자,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다른 지도를 꺼냈는데요. 대문신왕은 이 중국 이외에 뭐 앞서서 이제 이 중국으로도 진출을 하고 부여로도 진출을 했었죠. 그 이외에 또 주변에 개마국이라든지 부다국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정벌합니다. 또한 아들인 호동왕자를 통해서 낭랑국을 정벌합니다. 이 낭랑이 어디냐면요. 옛날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한다. 한사군 설치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한사군이 바로 진번, 임둔, 현도, 낭랑 이렇게 네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이 낭랑을 정벌한 겁니다. 자, 이 낭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몰래 아들이었던 호동왕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낭랑국을 이제 당시에 최일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딸이 있었어요. 이 딸과 이렇게 사귀게 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호동왕자와 최리의 딸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호동왕자는 또 가슴속에 이 아버지의 그 뜻을 절대 잊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낭랑에는 이제 자명고라고 하는 그런 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원리를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알아서 이게 울리는 그 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군사들이 대비를 하고 이제 외적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몰래 호동왕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이 낭랑국 최리의 딸에게 이야기해서 이 자명고를 찢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찢어요. 결국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왔죠. 대문신왕이 쳐들어오니까 이 낭랑국은 아무 대비를 못 하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랑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최리는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의 딸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낭랑은 정복을 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뭐잘 됐죠.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자, 호동왕자 입장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에 이 시리에 빠져서 끙끙 앓다가 나중에 이제 자결했다. 또 역사서에 보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오해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자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호동왕자는 이 낭랑을 차지하는데 상당한 공을 세우고 이후에 자결하고 맙니다.